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104호 서울 새나무꽃 이수자 강민정입니다. 그리고 진관동에 금성당제를 또 이렇게 모시고 있는 또 만신 무당입니다. 제가 14살에 이렇게 앉았다 섰다가 손뼉을 쳐서 실령님 몸주가 돼서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인지 신의 복이 많은 사람인지 또 실령님이 도우셨는지 훌륭한 선생님을 저는 만나서 제가 지금 한 근 한 50년 정도 아직 50년은 되지 않았지만 근 한 50년 정도의 무속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발자취를 따라서 여태까지 선생님께 채마자 배운 만신으로서 무당으로서 제가 가진 선생님이 갖고 있는 모든 기술과 재주를 공부하고 배우려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선생님 받들고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 이 영광스러운 자리도 우리 훌륭한 스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연행하고자 하는 이 굿은 여러 가지를 다 구청이며 굿을 하려면 구청이며 또 모든 의복이며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지 제대로 된 굿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오늘은 공연이므로 짧게나마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라도 보여줄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서울 전통 서울 새나무꽃은 4대 문안에 임금님 앞에서 이 문안에서 하던 꽃이기 때문에 문서가 올곧고 똑바르고 전물 차림도 의복 차림도 손색없이 어디를 가도 다 정말 반듯한 그런 전통문화를 훌륭한 전통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굿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평생 선생님 옆에 이렇게 열심히 있으면서 공부한 이것이 오늘날에 정말 가진구박 받아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이 저한테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정말 스승의 은혜가 하늘 같다라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작게나마 여러분들께 이 소중한 우리 전통 문화를 이렇게 연행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제가 진관동에 금성대왕님을 모시고 있는 금성당굿을 또 제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줌으로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런 무당입니다. 저는 무당은 춤을 추고 또 소리를 하고 타령을 하고 공수를 주고 그런 것을 하는 분이 하는 사람이 무당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평생을 이렇고 살고 올곧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줄 거는 여기 우리 풍류사랑방에 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나쁜 이런 기운을 물리기 위해서 주당물림과 부정을 잠깐 치고 노래가락으로서 신령님을 모셔서 여기 오신 분들께 명과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디박산을 할 때는 그때 그것은 소개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서 가름하겠습니다. 그럼 굿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응,
부정가망의 부정가 시비더라 소사 대한민국 만 백성들 조라도 영정에 전물도 부정도 난리도 영정은 들리가 부정이요 맹랑 내쳐소 맹랑 외쳐소에 마루 넘어 제 넘어 물 건너오던 무정 널 높은 처소에 수많은 인간요 가기 긴 각성에 별에 두 열명에 옷자락 귀자락에 달아든 부정에 무두온 영정요 이웃 근방에 해사는 비무실 부정이요 산이설 몸부정 은하수곡승 소리 나던 부정 백나비 부정에 시나비 영정요 산에 올라 산모구리 들루나려 들머구리 마당 너구리 땅 너구리 길에 짐승 날 부러지 살생도 부정이고 두엄도 영정이고 노팡기 쟁방기 고사 음식 이근 음식 날 음식에 달아들던 부정이요 묻어들던 영정이요 날 상가 진초상에 연신하고 주문할 때 따라온 부정이요 무더운 영정이요 몸수에 그린 부정 재수에 그린 부정 눈으로 다 보던 부정 귀로 다 듣던 부정 손으로 다 만진 부정 물부정 불부정 서로 부정일랑 다 제쳐 물리어 주성상 해운년은 개묘년이요 달로 공수 상월은 날로 일진은 스무일에 날 옳습니다 사르가는 거주지적 해동조성구부장내 나라님 터전이요 대한민국 전에 사르가는 5천만 동포들 옳습니다 제너럴 이정성은 탈음정성이 아니오라 대묘년 해운년에 운수가 불길라고 해운년도 불길라고 시절도 험난하고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고 되는 일이 없어서 천신령님 우춘하고 만신령님 대비하고 운마지 정성에 재수 바른 정성요 병 바른 수 바른 정성요 이정성을 받으시고
소소하고 약수해도 태산 거지만 받으시고 해운이 불길하고 시절이 험난해도 복해나게 도와주고 공중에 사고 없고 육지에 사고 없고 도리노중 행해 걷고 태풍 피해도 막아주고 자연재해도 물려주고 화재 급난을 젖혀주고 코로나 역병 식구호 다 물려 도와주고 무한 질병 다 제쳐 도와주고 풍류 사랑방으로 오시긴 각인각성 여러분들 소원 이뤄 도와주고 성취 이뤄 도와주고 인구 놀고 전략 놀고 재물 놀게 도와주고 대한민국 국대민안 시와 연풍 안가태평 받들어 도와주고 입히어 주시고 한국 덕일라 입히어 주소사 한산은 여덟비요 밭산은 열세비라 칠국지 명산요 재불지 제춘이라 신덕물 마누라 부덕물 마누라 국가원당의 덕물산에 최영장군님 수위에서 봉서원당에 모리신 부정일랑 허물들 마르시고 영정들일랑 물리어주 주시면 대화리 영정이요 영정가 마누라 나오 영정가 마누라 외상문이 누라 나오 외상문이 누라 나오 어린 재물 둘러내고 밝은 전수 둘러 소지 삼장 둘러내어 소소당당 누라 나오 마누라 천명머리 가위를 본등 이제는 노래가락을 시작하겠습니다. 백사천리 소하오 널 상해 매화
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총건세남 국가무형문화재 104호 세남굿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지밭산이라는 이 국거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굿은 중지밭산 그리는 어디서도 정말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굿이며 우리 이 전통문화에서 이런 이 굿은 망제님을 천도하는데 저승신을 모셔오는 저승신을 모셔다가 이 저승신을 불러 모셔서 그 이분이 망제를 천도를 시키는 그런 신령님입니다. 그래서 청건세남에만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신이라고 이 굿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청건세남을 해야만 이 굿을 볼 수가 있고 중지박산거리를 볼 수가 있고 이 굿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세남굿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굿을 다시 재현을 하셔서 이 무당이 강식이자 이 무당이 강만신이 선생님 뒤를 따라서 이 중지박산을 공부를 해서 이 소중한 문서를 제가 이 문서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문서를 꼭 우리 서울 굿에 세남 굿에 이렇게 훌륭한 정말 추원 굿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중지밭산 거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잘 들으시고 마음이 서로 교감이 되고 조상님을 천도하는 신명이기 때문에 조금 눈물도 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 이것은 또 우리 악사님과 만신이 서로 주바지를 주고받으면서 음악과 마다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굿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이 굿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공부를 하고 한 그 만신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중지박산을 공부를 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들려드리게 돼서 너무나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산실이시다 대흉내 부인
대한민국 무주공 유주공 열두 백남망제 아홉 본전 여망제 시절인지 불가의 천술런지 안땅의 우불인지 허궁의 진불인지 이성 한 명인지 저승의 제살인지 시황 영금이요 아직 없는 길을 요해 가신망제 사람 죽어 고온되면 말 없는 공사되고 글 없는 제사돼서 조단의 절에 올라 탑다라니 천수다라니 선앙제 받으시 자리 거지 늑거지 진옥이 단옥이 칠칠이 사십구제 백일제 받으시고 명근은 세남받고 만근은 대도령 받으시고 앞으로 영불배설 뒤로 돌아 세왕께서 18년 넉전 받고 천지옥경의 문을 열고 오르른 한 땅에 화직 가고 발구고 새는 날은 다시 문을 세문 받고 등락세계 연하대 남자 성불 부처님 기자 되어 사나여 주소사 우여 슬프시다 대한민국 선망우마 열두 혼백 남망제 아홉 본전 여망제님 우주고혼 유주고혼 선망우마 해묵구 달묵은 조상망제 어느 대왕천매이시다 제1전 진광대왕 제2전 조강대왕 제3전 송제대왕 제4전 오간대왕 제5전 염라대왕 제6전 변승대왕 제7전 대산대왕 제8의 평등대왕 제9전 도시대왕 제15도 전륜대왕 10대왕전 메인망제 안땅의 물구복보 본양의 하직하고 성칼복구 맨발 걸러 천지옥경문을 열고 등락세계 연하대 사나여 주소사 방송부에
누리면은 몇몇 교대 아내 여덟 분 잡으신데 대용내 양마누라 석교에서 강릉 삼척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소리꾼 최수연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먼 곳까지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앞서 강민정 선생님께서 서울 새남꽃을 보여드리셨는데요. 저는 이 굿에서 무가로 쓰이던 노랫가락이 지금 현행에는 저희 경기소리의 하나의 레퍼토리로서 연행되고 있는 이 소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부르는 노랫가락보다 이전의 형태는 어떠한지 좀 이렇게 찾다가 1927년도 그 당대 최고의 명창이셨습니다. 박춘재 선생님께서 부르셨던 그 일축에서 나온 음반을 듣고 아 이게 노랫가락인가? 노랫가락이 맞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걸 들으면서 너무나 흥미롭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제가 복원이라는 표현까지는 조금 쑥스럽지만요. 최대한 그 안에 담긴 소리 그 식임새 그리고 장단까지 한번 최대한 제가 구현해보고자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럼 그 구조 노랫가락 들려드리겠습니다. 유자도 근원이 좋아 한 가지에 둘씩 셋씩 광풍이 건듯 불어도 다 떨어질 줄 모르나 우리도 저유자같이 쌍 지어놓을까 해작작 범나비 쌍쌍양유청산에 괴꼬리 쌍쌍 날짐생 길벌어지도 짝을 지어 날 것만은 우리도 언제나 정든님 만나서 짝 지어 놓을까 이니로 그물을 맺어 조한 건곤 후려내니 하나는 창량이요 또 하나는 한신이로다 아마도 부절량도는 소하런가 간다고 서로를 마소두고 가는 나도 있어 만경창파 물 깊은 속을 온천을 타고 가시거든 올 적엔 시안이 놀면은 선창 앞에서 네, 이거를 무대에서 맨날 연습만 하다가 무대에서 들려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떨렸습니다. 그 아마 무업을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무가랑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노랫가락이었어? 라는 생각이 드실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그 노랫가락이 현행으로 말씀드리자면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형식이 조금 나눠져 있는데요. 이 끝자락에 장단이 지금은 일정한데 이때는 또 이렇게 일정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정하지 않은 것조차 따라하냐고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강산 타령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금강산 타령은 앞서 말씀드린 박춘재의 제자이신 최정식 선생님께서 직접 지으셨는데요. 이 금강산 타령은 총 7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6절은 금강산 타령만의 독창적인 선율을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 7절은 그냥 이게 금강산 타령이야? 노랫가락인 것 같은데? 라고 할 정도로 노랫가락 선율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노랫가락이 정말 인기가 많아서 그 노랫가락을 같이 금강산 타령을 지으시면서도 마지막에 별미같이 넣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예전에는 이 민요를 조금 더 빠르게 연행했던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조금 평소보다는 빠르게 불러볼까 합니다. 그럼 금강산 타령 들려드리겠습니다. 천하명산 어둠에요 천하명산 구경갈제 하셔도 됩니다. 종소래와 연불소래 바람결에 들려오고 옥류 금류 열두
참 소리라는 건 정말 늘 어렵습니다. 이제 반 정도 왔는데요. 다음은 바위 타령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위 타령은 휘모리 잡가로 분류되는데요. 이 휘모리 잡가는 많은 사설을 아주 빠르게 엮어대는 소리를 말합니다. 아주 여러 지역에 각 지방에 있는 바위들을 쭉 열거하는데요. 이 앞에 첫 부분 시작이 도입부가 노랫가락조로 시작해서 또 마지막 종지구도 노랫가락으로 종지합니다. 그래서 이 바위를 열거하면서 도대체 또 노랫가락이 어떻게 들어가 있나 싶으실 텐데요. 한번 그 바위들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지어 놓은 밥에 니도 많고 돌도 많다. 밥에 어떤 돌이 들었느냐 초벌로 세문한 거지바위 문턱바위 둥굴바위 너럭바위 치마바위 감투 바위 뱀바위 구렁바위 독사바위 행금바위 중바위 애옥에는 걸바위 너분바위 쌍용정 거자바위 봉학정 벼락바위 상계는 벙바위 고양두 벙바위 양천은 허바위 기포로 돌아간 바위 동진 붉은 바위 인천은 석바위 시흥은 문산 누덕바위 형제바위 삼신바위 파천과 낙산 연부람 연주대로 세수바위 문바위 문턱바위 순하는 실바위 숙 저는 허바위라 도로올라 한양 서울 정토절 법당 앞에 대대바위 서강의 농바위 같은 돌멩이가 하얀 흰 밥에 정대콩만이 까두 듯이 드문듬성이 박혔더라 그 밥을 겁먹을 치고 이를 쓰시고 자세히 보니 연주문 돌기둥 한 쌍이 금리 박히듯 박혔더라 그 밥을 다 먹고 나서 누른 밥을 훑으려고 서뚜껑 열고 보니 해태한 쌍이 엉금엉금 제가 자꾸 끊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 박수치시게 해서 죄송해요.
예, 박수는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굽이굽이 넘어가는 바위, 지금 이 산속처럼 제가 노랫가락을 부르는데 여러 가지 계속 똑같은 노랫가락이지만 나름의 다 이유들이 있는 노랫가락인 것 같아서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마지막은 그렇게 이러저러 해서 지금의 현행 노랫가락이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선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노랫가락, 경기 민요의 노랫가락은 원래 이렇게 악사분들과 함께 기악 반주에 부르는 노래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풍류사랑방이 이렇게 같이 단제비라고 하는데 이렇게 악기 하나랑 같이 연주하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민속악단의 장소 단원분께서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춰주시려고 합니다. 마지막 노랫가락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니시랴. 대한민국 아니시랴. 5천만 동포 아니시리. 너 오늘 무도한 사는 여덟이고 사는 열세비라. 칠국지명 사는 재물리제 전 아니시랴. 신동물 마누라 후동물 마누라. 송악은 상기에 그 여는 상산이라. 국가원당의 등물산에 주용장군님 아니시리. 나라 중신은 임장군님. 제주 한라산의 여장군님 아니시리. 황해도 평산의 신장군님 아니시리. 음마장군의 백만은 장군님 아니시리. 앉아서 삼천리 굽으시고 서서 모두 명경만리 유리지적같이 굽으시던 마누라 수위에서 차부정성을 굽으시니 대한민국이 모두 국군이 모두 만국하고 해운이 불길하고 시절이 험난하고 어느 석삼년을 두어놓고 코로나 역병 때문에 어느 되는 일이 없고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 우리 백성들이 살기가 어렵고 자연재해가 너무나 많고 너 태풍 피해 모두 물난리 불난리 오냐 자연재해 너무 많고 비가 와도 홍수가 나고 너 이렇게 화재금 날이 무섭고 오냐 코로나 역병에 얼마나 흡이었고 두려운 해운년을 살았느냐 해운년이 불길하고 시절이 험난해도 오늘 쫓아달라는 정성 아니시랴 오늘에 많이 쓰고 힘 많이 들인 정성 장군 마누라 수위에서 무주군 유주군 망제님들을 극락으로 전도해 가시고 너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 동포가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되고 하는 사업자는 사업성불 영업자는 영업성불을 시켜가고 인구 늘게 도와주고 천량 늘게 도와주고 대한민국이 국태민 안오고 시화연풍오고 안가 태평옥에 받들어주시고 오냐 인구 늘게 도와주마 천량 늘게 도와주마 천재가 많이 나고 수재가 많이 나고 또 외국의 이름 나고 타국의 이름 나서 오나 소상공인들이 하는 사업들 잘 되고 학자님들이 모두 연구를 많이 하셔서 오늘 모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각처 나라에서 1등 가게 도와주고 전쟁 없이 도와주마 너 이렇게 모두 남북이 통일이 되고 평화 통일되게 도와주고 험한 일 없이 도우시고 악한 일 없이 도와주고 너 여기 모두 풍류 사랑방에 오신 각인은 각성의 열애도 열명이라 오늘 명비로 도와주고 복비로 도와주고 오늘 험한 일 없고 악한 일 없이 받들어 주셔서 장군 마누라 수위에서 상도 물어보시 마리 업대감님 업대감님
사고지나 만에 가면 사고지나 예 옳습니다. 나는 모든 나라 때감 분홍 때감이 들어오셨소. 옳습니다. 자부정 때감 우의정 때감이고 삼정성 육반사 나라 때감님 예, 여기 그렇죠. 학자님들 대감님이 들어오셨소. 아니 그런데 대감님 우리 대감님이 벼슬 돕게 도왔지 학자님 되고 교수님들 내가 모두 아주 모두 벼슬을 도왔어. 아니 아니 그런데 우리 대감님만 아니요. 이렇게 수염이 늘어져가지고 여보 아주 산지조림이 골룡산이라고 예. 우리 대감님이 오시니까 야간조차 호가가 나오는구리.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여기 서초동까지 왔는데 호가가 나와요. 서초동 여기 땅값이 무척이나 비싸서 말이지. 그래서 아유, 노랑 노랑색이 세상에. 많아요 지금. 네. 초록색은 물러가고 노랑색 많이 나와야 돼요. 아, 그래도 이걸 천대 허시면 안 돼야. 아, 예, 이게 열 개 모이면 백 개란 말이오. 예. 불려라 불려라 예. 우리 기자는 잘 불려주고 예. 예. 여기 오신 여러분들 아주 우리 대감님은 재수 도와주시는 분이요. 예, 맞습니다. 벼슬 두게 도와주시는 분이고 예. 소망 생겨 도와주고 맞습니다. 대감님들이 가만 보니까 오늘 이렇게 모두 무척이나 고생이 많으신데 아유, 그래요. 우리 고생하시는 아유, 돈 나와라 군다고 돈 나와라 군다 어느 띠띠리 나는 뭐가 없어 띠띠리리리리리리리 아! 아! 어떤 내가 아! 내 대감이냐 어떠신 대감님 내 대감님 아유 좋아요 내 가면 다 그어지느냐 만해도 가면 어느 서구를 아 싫어 나라 때가 아버지는 양반 아 이거 내가 다 심어놓은 거예요 검사 대감님 검사 대감님 장정 우의정 어느 삼정성이다 우리 대감 그둥 너를 봐요 하노 환자는 경관을 벼슬도 깨 도와줍니다. 부자들에게 도와줍니다. 아유 새끼 무당이라고 천 원짜리 뽑네 여보 감사합니다.
대감님. 아이고, 예. 아유, 양반 대감. 아, 최 대감, 최 박사 아니, 대감. 난 새끼 무당이라고 1,000원짜리 꼽았어요. 아유. 어, 그래도 내가 재수도 와주리다. 아유, 잘했어, 잘했어. 네, 제가 진짜는 여보. 아니지만 그래도 재수 드릴게요. 어, 저, 이 강무당, 강박사, 강무당은 예. 진짜 아니면 상대를 안 해요. 진짜야, 그럼요. 강 대감님은 진짜 아니면 상대 안 해. 까짜는 상대 안 해. 그럼, 옳습니다. 진짜면 상대하지. 어냐, 여보. 예. 내 우리 대감님 오늘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 복을 줘도 다 각각이 아바피 드리고, 오늘 마음 먹고 뜻먹은 대로 소원 이뤄주시고, 성취 이뤄주셔서, 불러난 자치. 아무쪼록 한 가지 소원들은 다 열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으시오. 잘했어. 좋습니다. 아니 강대감님이 너무 신나게 놓으셔가지고 5분만 놀라 그랬더니 자꾸 10분을 놓으셔가지고 내가 내 순서가 언제 오나. 아, 대감님이 안 보고 있길래 도망간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아직 도망을 갔나 했지. 아직은 아유. 새끼 무당이고 초짜라서 벙거지 벗으면 안 된다. 벙거지를 벗고 아유. 자꾸 이 부채도 떨어지고 어구 어구 정성이 부족한가 봐요 제가. 아유. 어쩜 좋아. 입만 터졌네 오늘. 입안 터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잘만 놓으시면 돼요. 입만 터졌어요. 잘만 놓으시면 그러니까 속성으로 배웠는데도 입은 터지네요. 무척이 나다래요. 어떻게 우리 대감님 저 잘하고 있어요? 그럼요. 최고야. 최고. 우리 최박사 대감을 최고. 여보시오. 최박사 대감을 들어봐수. 최박사 대감님 들어보나마나. 아이 그러거나 오. 저러거나 그럼 이제 어디 배운 대로 해볼게요. 상산대감 분양대감 잘하십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아유, 공주대감 직성대감 유정수 아유 잘하십니다. 업대감님 복대감님 무척 잘하십니다. 재물대감 철량대감님 올커니, 오셨어. 올커니. 어, 우리 재박사 대감도 오셨어. 강박사 대감도 오셨어. 강박사 대감도 오셨어. 오시다 오시다. 아니 말이지 박사님은 우리 재박사가 박사님이고 나는 석사 대감이요. 아유 이번 석사도 줘서도 대단합니다. 아는 사람은 알아요. 알지요. 아유 아담하다요. 자수하여 공명을 찾아서. 어시구 그러거나 저러 자꾸 이렇게 다른 문서 하시면 저 까먹어요. 난 내가 할 길이 있어요. 아니 그러나 저러나 네. 아주 그냥 오늘 여기 국립국악원 서초동에 얼마나 소문이 났든지 네. 이렇게 관객들이 아주 고리 밀고 무리 고리 차고 무리 밀게 옵시다. 고리 차고 무리 밀게 맞아요. 고리 차고 무리 밀게 고리 차고 그것도 맞고 응. 고리 차고 무리 미는 것도 맞소. 아 그래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럼 거기다가 맞고, 맞고. 억수정말 부퍼부터 또 붙이는 거 맞죠? 아유 아우 옳시다 옳시다. 억수정말 부퍼부터 보자. 아주 그냥 대천바다에 물 밀듯이 아주 오늘 관객들이 꽉꽉 들어 찾구려. 내가 오나
정말 아주 여기 오신 분들은 내가 그냥 아주 천장 사만 영업이 고리차고 물이 밀게 내가 아주 그냥 오복팔복 무량 대복을 생겨주리다 내가 재수도 와주리다 잘한다 그럼 이제 타령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 그럼요 이거 맞죠? 아 개꿀이 같은 목소리로 어. 좀 빨리 불러봐요 내가 이렇게 놓으시니까 어. 어떻게 주신지 모르겠어 어떤 내가 내 대감이냐 어떠신 대감이 내 대감이야 항상 대감 운영 대감 살륜 대감 문직성 대감 어떻게 좋으신지 모르겠어 구운 소수 신난 계좌에 안 올린 벙어지는 재수 많이 받으세요 아야 꿈은요 반지야 재수 박사 대감님, 아유 너무 무척이나 잘했어. 아, 너무 잘했어요. 잘했는데 오늘부터 가만 보니까 우리 강 대감님 밥줄이 다 끊어지게 생겼어. 아유 강 대감님이랑 같이 아니, 다녀야죠. 강 대감님 부르기는 아무도 안 부르게 생겼어. 이 최 박사 대감 다 불러가지고 아주 새끼 운당을 잘 냈어요. 끊어지면 이제 어떡하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큰일 났어. 이거. 아유 아직도 무슨 살아가려면... 조치를 취해야지 되게 안 되겠어. 아유 우리 강 대감이 제일이지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 우리 옳습니다. 아, 아 그래 우리 강대만 우리 강대감이 진리야. 아유 옳습니다. 그러거나 저러거나 예. 국가무형문화재 아주 그냥 세낙구백사오 강민정이 형은 모르는 사람 있어? 없지요. 어, 손들어봐요. 모르는 사람은 없어. 모르면 간첩이야. 예. 옳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여보 예.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유 신나게 신명나게 한번 놀고 또 한 가지 뭐가 남았지 않소? 남았지요. 한번 열심히 한번 뛰어서 복이나 갖다 줘 봅시다. 그렇습니다. 야 사망이야. 자, 하지 말고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먹은 게 있어. 아니 강 대감님이 그 얘기 언제 하시나 했어요. 여보 대감님 그거 있잖아요. 아 그럼 우리가 약속 맞고 가야죠. 꼼지락꼼지락 약속한 게 있지. 예,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명가 복은 최다무도 뜯어주고 아주 그냥 세상에 가진 면 가진 복들은 다 앞앞이 다 드렸는데 가만 보니까. 홍수를 안 맞고 가면 조금 끓이고 미진한 게 있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아주 그냥 양대감이 홍수를 막아주니까 그냥 먼저 가니까. 아 여러분들이 말 그냥 들어. 가요. 맞고 가요. 맞고 가요. 그냥 가요. 맞고 가요. 아유 여보. 예. 아 여기 오신 분들이 140명이라는데 목소리가 너무 적어. 이래갖고 우리가 옳습니다. 여보 홍수를 한 번, 무술을 한 번 하려면 돈이 얼만데 아유, 아주 머니로 따지려면은 아 돈이 얼만데 우리가 아니 이렇게 내가 목소리가 공짜 너무 적어. 보러 와가지고는 이렇게 예. 목소리도 안 내시면 어떡해요. 아유, 좀, 아 좀 다시 한 번이요. 맞고 가니까 그냥 가니까 아유 맞고 가야죠. 대감님 여보 막아드려요. 아 강대감님이 맞고 가니까 그럴 때는 예 하더니
아 어떻게 최 박사 대감이 나서니까 예 하고 이게 그냥 또 내려가게 생겼어. 내가 국립국악원에선 제일이에요. 그렇게 힘들었지. 아유 여보. 그렇지만도 그렇지만도 우리 강 대감님이 제일이지요. 우리 대감님이 그걸 몰랐어. 예. 아이고, 우리 제박사 대감이 제일이지.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우리 대감님이 우리 제박사 대감 백으로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한 거리 문 안에 두 거리 진정해. 예, 예 그렇죠. 이렇게 놀고 예, 옳습니다. 그냥 가기가 미미하니 일러는 홍수나 안 가요.
우리 대감님이 진땀이 다 빠져 불이야. 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냥 지들고 지들어도 지들었어. 간절 살이 너무 많아서. 아 선생님 이렇게 안 막아줬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옳거니. 옳거니. 우리가 죽이 잘 맞아서. 아 척척 맞아요. 손 딱 잡고 우리 그냥 돈 벌러 갑시다. 그러시죠. 아 저 여기 근무해야 되는데. 여보시오. 이 부서에 근무해야 돼가지고. 근무해야 된다고? 네, 손잡고는 못 가요. 언제 근무 안 하는지를 살짝 얘기를 해주면 예. 거기 가서 얼싸절싸 알겠습니다. 밥은 벌어먹고 살 것 같아. 예, 옳습니다. 그러나 그러거나 저러거나 네. 아 여기 오신 분들 아주 그냥 억수정마에 비퍼붓고 대천바다에 물 빚듯이 이게 제 멘트인가 봐요. 계속 요것만 나오네 오늘 공수가. 아주 그냥 여기 오신 분들 재수있게 도와주고 그럼요. 소원 성취 이뤄주게 도와주고 오시다. 내가 아주 그냥 가짜 무당이지만은 그래도 다 도와드릴게요. 오시다. 그리고 이제 진짜 무당 선생님 빌어주세요. 저 가짜니까 제 공수가 안 먹힐지도 모르잖아요. 아 여기서 최 박사님. 예. 아 내가 여태까지 가짜 무당하고 구제했어? 아유 이거 가만 보니까 돈 가만히 돈 다 돌려줘야 되겠어. 알겠습니다. 진짜로 할게요. 아니 근데 목이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우리 둘이 저 뒤에 가서 가짜 소리 해야지. 여기 가짜라고 하면 이 어른들이 다 뭐라 그러겠어. 아유 그래야지 웃지요. 아유 대감님 책임에 체면이 좀 있어야지. 아유 알겠습니다. 아유 내가 가만 보니까 그것도 배울게요. 여보시오. 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무당 되기는 틀렸어. 무당은 나나 무당을 해먹지? 당신은 그냥 경기민요 노래나 이쁘게 네. 좀 잘하고 네. 그런 거나 잘하시오. 나는 그래요. 내일을 잘할 테니. 그래요.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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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습니다.
못 살겠네. 지금 호암병생 호암구나 인생 백년이 무리로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시간이 지금 꽤 됐죠. 그런데 저희가 다 계획을 해가지고요. 마지막에 멘트를 꼭 하기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앵콜은 안 나오네요.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악사 선생님들 인사드려야 되는 거 좀 지금은 나오셨어요. 네. 우리 전학 선생님들께서는 한영서 선생님은 남이장군 신문화재 선생님이시고 우리 세남굿이나 우리 굿 음악에 있어서 최고의 정말 진짜 일평생을 음악으로 사신 그런 훌륭한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또 저기 또 우리 저기 계시는 게 그 무길 선생님께서도 정말 똑같은 분으로 문화재보다 더 높은 그런 경지에 이르는 음악을 하신 분이고 평생을 음악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음악입니다. 저런 어른들이 돌아가시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잘 살아서 우리 무속에 정말 이렇게 아주 음악이 잘 이렇게 아우러지게 저런 분들을 좀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기 우리 김재용 선생님께서는 저 때를 부르셨는데 지금 서울 국가무형문화재 서울세남구 104호 이수자 선생님이십니다. 앞으로 정말 너무나 크게 큰 그런 선생님이 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너무나 재주가 좋은 재주가 큰 선생님들께 정말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대단한 음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최고의 풍류 사랑방에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다 1등 선생님들만 초대를 하셨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규리입니다. 저 제자입니다. 저 제자는 학교를 뭐 석사까지 정말 박사까지 다 받은 그런 학생입니다. 근데 신이 와서 신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불리고 정말 예술적으로나 모든 장담도 잘 치고 또 저로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제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오셔서 저런 장구를 친다고 너무 애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황금신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선생님도 서울 세남굿의 104호의 전수자이십니다. 우리 선생님이 오늘 발화를 맡아주셔서 그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최 박사님을 이렇게 훌륭한 최 박사님을 정말 만나서 국립국악원에 여기서 우리 이 서울굿 정말 전통문화 서울굿을 여기다가 우리 최 박사님이 되니까 우리 굿을 여기다 세웠지 굿을 여기다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고 우리 서울세남굿은 4대 문안에서 정말 어떤가는 굿이고 문서나 또 상차림이나 정말 의대나 어느 한 가지도 뺄 수 없는 그런 우리 서울 굿 전통의 굿인데 이것이 정말 전승이 잘 돼서 정말 우리 제자 선생님들도 올곧고 정말 진실한 그런 제자 선생님들께서 기술도 많이 배우고 연금도 많이 주셔서 잘 전승이 돼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늘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 박사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소리가 너무 아름답죠. 우리 최 박사님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반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은 이 굿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하게 된 건 아마 어느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많이 떠다니더라고요.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당시에 이제 팀 활동을 하면서 그 남상일 씨께서 저한테 굿을 좀 해보라고 그게 첫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창피하게도 그게 얼마나 많이 떠다니는지 저한테 그걸 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이 굿을 하라고 했는데 싸우고 울고불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이게 배우지를 않았는데 제가 무대에서 이걸 하는 것이 너무나 쑥스럽고 이게 어떤 문서라고 얘기를 하시죠? 뭐 춤사위도 거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의복도 처음으로 진짜로 입고 나왔어요. 선생님 만나서 제가 진짜로 아직 진짜 무당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의복을 갖춰 입고 거기서 어떤 때에 몇 월 달에 어떤 장소에 어떤 집에 갔었을 때 이런 사설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게 그 경기 소리꾼으로서 이거를 서울굿을 예술로 무대 위에 올리면서 그냥 이게 이런 사설이 좋겠네 그냥 이렇게 접근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도 이런 좋은 기회에 선생님을 만나서 이 서울굿이라는 거 아직은 너무 설어요. 제가 봐도 민망한데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호가는 나왔어요. 선생님 성공했어요. 그럼 호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강 선생님 덕분에 여기 이렇게 좋은 굿판이 열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많이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봐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은 서울굿에서 저는 경기민요로 네, 그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저희 서울굿 경기민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이 봐주세요.